이런 느낌 괜찮아. 예, 상상해보세요. 이 브라질의 그 해변과 그 낭만적인 느낌. 예, let's go.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라이프. 자, 오늘은 브라질 열대과일 먹방.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브라질 열대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카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카주를 보고 과일인지 몰랐어요. 사실 좀 파프리카 같은 느낌도 좀 들죠.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네. 이 카주 향이 이렇게 모가처럼 뭔가 이렇게 시원한 냄새가 은은하게 나요. 방에 뒀는데 이 방 전체 이렇게 향이, 이 카주 향이 쫙 나더라고요. 냄새 너무 좋아요. 진짜 천연 향이 그냥 방 안이 가득이라. 냄새 너무 좋아 진짜. 그리고 껍데기는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요. 보들보들해. 자, 이걸 어떻게 먹어야지. 아무튼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진짜 피망 같죠? 파프리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떼어내도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이건. 이거 위에 있는 건 딱딱해요. 네, 손잡인가? 일단 네, 자, 뛰어냈습니다. 분리했고요. 자, 이랬습니다. 진짜 피망 같죠? 파프리카. 네. 여기 안 향이 더 강해졌어요. 일단 반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잘려요. 우와! 이 과즙이 뚝뚝 떨어져. 우와! 신세계야. 조금 텁텁한 맛도 나면서 달달해요. 씨가 없어요. 근데 이게 씨인가? 씨래요. 씨가 밖에 있네. 씨 밖에 있네요. 씨 자, 안은 이렇습니다. 과즙이 계속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껍질을 먹을 수 없겠죠? 자, 아,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잘 벗겨진다. 자,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왜 우리나라의 홍시처럼 이렇게 벗겨져요, 잘. 조금만 눌러도 이 과즙이 그냥, 와, 뚝 떨어져요. 자, 네. 손이 찐득찐득해졌어, 벌써. 과즙이 엄청나요. 자, 이거를 자를, 자를 수가 없을 것 같아. 자르면 이 보이시나요? 우와. 쫀득쫀득하고 좀 몰랑몰랑한 느낌인데 과즙이 엄청나요. 입안 가득. 저기 계속 떨어져. 보시나요? 아이고. 자를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물컹물컹한데 씹으면 쫀득쫀득하면서 아 진짜 과즙이 엄청나요.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씹는 식감은 버섯 있잖아요. 버섯 살짝 버섯 씹는 식감이야 조금. 근데 쫀득쫀득하면서 맛있어요. 야, 과즙이 엄청나네요. 과즙이 너무 맛있는데? 자, 조금만 이렇게 위에 뿌리고. 야, 껍데기를 벗길 때 살짝만 이 안을 누르면 이 과즙이 그냥 다 바닥에 떨어져요. 먹기가 좀 바닥에 컵을 대놓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보이시죠? 이렇게 껍데기가 잘 벗겨져요. 근데 여기 보면 뚝뚝 떨어지잖아. 이것도 한 입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이 다 젖었어. 어떡하지? 와, 자, 껍데기를 마저 벗기고. 아, 잘라냈습니다. 보이시나요? 엄청 부드러워. 부드럽고 보드럽고. 자, 아, 과즙이 끊겨 없어. 끊겨. 아, 아니 그냥 한 입에 들어갈 것 같아서 한 입에 넣었는데 씹는 순간 이 과즙이 너무 많은 거야. 아, 진짜 맛있. 아, 진짜 맛있다. 씹는 식감도 너무 좋고 쫀득쫀득하고 좀 씹으면서 조금 텁텁한 맛이 조금 있어요. 근데 너무 과즙이 너무 단 과즙이 많아서 아직도 과즙을 씹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나와요. 손에 너무 이 바닥에 과즙 잘 안 보이죠? 그냥 떨어진 과즙만 이만큼이야. 어이구,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쫀득쫀득하면서 좀 찰진 느낌이야. 맛있어요. 아, 너무 금방 끝났는데. 아, 이 씨는 뭐라고 그랬죠? 카시타냐치 카주라는 건데, 예, 이것도 브라질 너츠처럼 견과류로 자주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건 지금 뭐 이렇게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익혀서 껍데기를 벗겨서. 이 껍데기는 이 씨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꼭 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우, 과즙이 진짜, 과일은 조그만데 과즙은 진짜 이만큼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 카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언제 이걸 먹어볼 수 있겠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브라질 열대과일 과주를 먹어보세요.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과즙이 엄청나요. 그 조그만 과일 안에. 와, 토할 뻔했어. 그 다 뿜어낼 뻔했어요. 육즙이 너무, 과즙이 너무 많아서. 자, 카주가 어디에 좋죠? 카주의 영양과 효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즈는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치아염증과 치주질환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즈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지사제로 활용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말려서 상처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 씨 있잖아요. 이 캐슈넛의 가루는 뱀의 해독제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천연 약재료네요. 정말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약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과일로 건강을 챙기는 것 같아요. 이게 한 팩에 두 개가 들어있었거든요. 14회알 정도였어요. 지금 2800원? 3000원 안되니까 하나에 한 1500원 정도네요. 마치 좀 약을 먹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많은 과즙과 맛있는 기분, 그리고 이 향, 냄새도 너무 좋고, 기회가 되시면 브라질 오시면 꼭 한번 브라질 열대 과일 과즙을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브라질 열대 과일 먹방 카주. 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파프리카도 아니고, 그죠? 카주입니다, 카주. 카주. 열매가 이렇게 열리나? 감사합니다. A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라이프. Yeah, 어허. 브라질 라이프.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라이프.